안녕하세요. 오늘 선배와 예초기로 여기를 다 아침 일찍 풀다 깎고 산으로 잽싸게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 잣밭, 잣나무 굴락치러 왔습니다. 어제 낙엽송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는 뭐 크게 재미없어서 오늘 잣밭이 크게 돼 있는 그런 곳으로 와서 지금 둘러보고 있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는 제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꽃송이 버섯 산행이 세 번째인가? 여튼 근데 또 이제 비가 또 오고 나면은 뭐 아직까지 꽃송이 철이 아니니까 7월달이 넘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꽃송이를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그래? 그럼 나도 꽃송이를 봐야지 하고 다니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또 바삐 다니면서 또 하나하나 야금야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신령 할아버지, 하나만 보여주십시오. 제가 하나만 보여주면, 신령 형이라고 하겠습니다. 신령 형. 신령 형. 아, 제가 지금 습한 곳을 좀 뒤지면서 다니긴 하는데, 아, 역시, 저희 동네는, 누가 찾아갔다는 얘기는 제가 듣긴 했는데. 이런데 그냥 볼록하게 있어야지 좋은데.